듣다 보니 이번 앨범 또한 20살 새내기의 심장을 마구 강타하시네요. 오빠는 역시 늘 기대 이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 홍키라 초대석의 주인공 새 음원이 공개될 때마다 난리 난리 대한민국 요즘은 들썩들썩 세련된 음악을 선보이는 색깔 있는 뮤지션 딘씨입니다. 홍키라에는 처음 모셨습니다. 딘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릴게요. 네.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음악 시상식에서 R&B 부분 올해 발견상을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 일단 그 아까 다 하지 못한 그 수상 소감 더 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까 전에 좀 생각외로 긴장이 돼가지고 예. 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갖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 음악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원래 본명은 또 권혁 씨예요. 네네. 본명도 되게 멋진데 왜 딘이라는 예명을 쓰신 거죠? 뭔가 이제 제 음악이 이제 R&B라는 느낌을 확 주고 싶어서 이제 예. 좀 외국 이름이 그래도 권혁으로 나오면 약간 발라드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쇼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예. 그 제임스 딘의 딘이에요? 네네. 그 제임스 딘의 딘에서 따왔어요. 오 네. 진짜로. 네. 아니 그 작곡가로 먼저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때 이름이 딘플루엔자.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제가 20살 때 지어가지고 예. 감성이 약간 20살의 감성이 좀 있는데 예. 이제 박 독감처럼 이제 저의 음악을 이제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싶다 약간 그런 순수한 감성에서 예. 나온 이름이에요. 오 순수한 건가요? 재치 있는 건가요? 아 약간 그 20살이어가지고 예. 그때는 약간 순수의 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딘이라는 이름 데뷔를 하고 나서도 네. 작곡가 이름은 또 딘플루엔자 그걸 계속 쓰시네요. 네네. 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좀 딘플루엔자라는 이름을 제가 되게 힘들게 지었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 20살의 감성이 그래가지고 예. 계속 한번 써보자. 어차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그래가지고 딘플루엔자라는 이름을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어요. 오 네. 그렇구나. 잊고 두레님께서요. 가끔 퓨처 R&B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하던데 네. 정확한 뜻이 뭔가요? 이게 사실 지금은 좀 아닌데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안나솔이나 이제 뭐 품마인손유라는 이제 네. 미국 싱글을 발매했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퓨처 베이스라는 사운드를 조금 R&B하고 네. 접목시켜서 네. 뭔가 이렇게 시도한 음악들이 좀 있었어서 그때는 네. 퓨처 R&B를 하고 싶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방향성하고는 살짝 네,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뭡니까? 그냥 R&B입니까? 지금은 좀 멋있는 거를 제가 다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 약간 얼터네이티브 해가지고 요즘에 음악이 에. 네 그래갖고 요즘에 뭐 다른 이게 막 재즈도 듣고 있고 네. 밴드 음악도 듣고 있고 네. 뭐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좀 R&B랑 섞고 싶어서 네네네 네 그냥 얼터네이티브 R&B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문자와 콩 게시판에도 딘 씨의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단무지라는 단어와 골무라는 단어가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은단이님, 딘 오빠 오늘 패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해주셨습니다. 네. 뭡니까? 부정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오늘의 포인트는 단무지와 골무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중화반정을 중화반정 네, PPL 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좋아요. 난 좋은데 박지현님께서 단무지 안경의 골무 정말 귀엽고요 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조유진님 딘 내용인가요? 마틸다는 제가 할게요. 김수영님 딘 오빠 요즘도 초밥 즐겨 먹나요 하셨어요. 초밥 즐겨 먹나요? 네 초밥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할 때는 한 3개월 매일 먹었었어요. 진짜 스시를 그 약간 마트 스시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미국의 마트 스시 이제 막 연어 5개, 이제 참치 5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예. 그거를 매일 먹었었어요. 와, 네. 안 질립니까? 그 당시엔 안 질리더라고요. 네. 저도 그 네. 라면에 한번 꽂혀가지고 일본 라면인데 네. 그걸 한 지금까지도 한 7년 정도 먹고 있어요. 어떤
그 있어요. 브레드야. 아, 네네. 있는데 네, 그렇구나. 예, 그거 먹고 제가 한 6kg까지 쪄봤습니다. 삼시세끼를 라면만 먹어봤거든요. 네. 아, 비싼 점이 있어. 네. 이수연님, 오빠 건강 목 괜찮나요? 시상식 끝나고 바로 오느라 힘들었겠다. 밥은 네. 드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목 괜찮습니다. 목 괜찮고. 네. 그리고 밥은 아까 전에 팬분들께서 예. 이렇게 일용할 간식을 주셔가지고 예. 네, 맛있게 먹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아. 최세빈님, 딘 오빠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나요?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저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는 네. 축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네. 이제 막 이제 특목고 이런 거를 준비를 했었고. 아 준비? 네, 준비만 준비해요? 했었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힙합을 만난 이후로 네. 네 고등학교 때 정말 휘황찬란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약간 머리 밀고 다니고 예. 제가 바지통 이제 막 30인데 36 막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괜히 오. 270인데 300mm 막 이런 거 신발 그런 그때 학교가 이태원 근처여가지고 예. 약간 흑인 이제 그 미군 분들이 많이 예. 계시거든요. 그런 그렇죠. 문화를 굉장히 동경하던 소년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딘 씨에게 궁금한 질문 혹은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싶은 미션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딘 씨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문자 번호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아 네. 김승민님께서요 이번 앨범에 넘어와라는 곡이요 백예린 씨가 피처링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곡을 다 만든 다음에 피처링을 백예린 씨를 생각하신 건가요? 아님 만드는 과정에서 백예린 씨 목소리와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드신 건가요? 그리고 노래 녹음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궁금해 하셨는데 아유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아요. 대단한 질문이네요. 네. 어때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넘어와라는 곡이 나아아아 이런 후렴이 있는데 네. 그 후렴을 제가 4년 전에 네. 이제 알바를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되게 이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다시 만드는 과정 중에 네. 이제 여자분이랑 한번 듀엣을 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네, 백예린 씨를 생각하면서 그 멜로디와 가사를 만들었고요. 오. 근데 잘 맞아서 진짜 너무 안도의 한숨을 흘리셨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 뭐 노래 녹음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재미난 거 있나요? 이제 제가 저도 낯을 엄청 가리고 네. 예린 씨도 낯을 엄청 가려서 약간 그 녹음을 받는 내내 약간 대화 내용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뭔지 알아요. 네, 약간 이런 식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오갔던 기억이 있네요.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도 눌러놓고 네. 그 부분 그 아 그 뭐 이렇게 네, 네. 그렇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랬었군요. 네. 그래도 뭐 결과물이 좋으니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보통 이 피처링 참여에도 따로따로 녹음해서 서로 못 만나는 분들도 많던데 네. 딘 씨는 또 직접 프로듀싱 하니까 직접 보면서 했겠네요. 네. 아 그쵸 말도 이렇게 했으니까 네네 그죠. 그 백예린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넘어와 네. 그 제목 그대로 나한테 넘어와 이런 내용입니까? 그죠. 약간 이제 그 표면상으로만 봤을 네. 때는 이제 약간 썸의 관계에 있는 남녀가 네. 이제 약간 둘이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네. 결론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넘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인데 네. 이제 이게 또 앨범하고 같이 이렇게 앨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랑 들으면 또 다른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래들이 좀 이어지는 네네, 그런 선곡, 식이군요. 네. 조희수님께서요 신곡 넘어와에서 넘어와란 가사가 반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때 누구라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섹시한 표정으로 라이브 섹시한 해주세요 표정. 하셨는데 딘 씨, 네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골무와 이 단무지 선글라스 때문에 네. 이제 섹시를 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그래도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 노래가 궁금해집니다. 네. 라이브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야, 이 넘어와 네. 참 뭐랄까요 그 가장 애매한 그 관계에서 탁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넘어와라. 아 이제 와
박력 있고 섹시하고 섹시 단무지 보여줍니까?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C의 네.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넘어와. 이런 야심한 밤 그런 걱정을 왜 해? 물어볼 뿐이야. 어허허 해는 왜 해? Yeah. TV 드라마로 끝내기엔 yeah. 저 달이 너무 밝아서 So I just wanna talk about you and me yeah. 밤하늘 위위위 잠긴 목소리로 차가워진 위위 폰을 밤새 달고 Oh now 별말을 안 해도 훌쩍 지나 있는 시간 속에 올라타 있어 Am I crazy? You may be 멀까 어둘까 막 예쁘진 않은데 자꾸만 무늬가 날 못 살게 구는 게 도와줘 Don't you want my love 시계초 소리만 더 커져 거기 멈췄나 나 My life No My life Oh baby Hey 이 밤을 건너 No My life 밤처럼 맘도 기운해 할 말은 떨어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정적이 틈을 채우네 yeah. 밤새 오늘을 기다렸는데 네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길거리 위위위 끝없이 사성이며 차가워진 위윈 손을 밤새 닦고 Oh now 어제처럼 그제처럼 집에 돌아가겐 I'm so crazy You may be 뭘까 어딜까 막 예쁘진 않은데 자꾸만 눈이 가 날 못 살게 구는 게 Don't you want my love 시계초 소리만 더 커져 baby 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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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oh, oh, oh. Huh. Yeah. 나도 힘들어 날 도와줘 Let me into your heart Why should I do, baby? 내 맘속으로 Why? Yeah. Yeah. DC의 신곡 넘어와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뭐 많은 홍키라 가족 분들이 DC에게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 김보미님 제 귀는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인정님께서 아이고 세상에 오늘 고막 녹는 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조민서님 감기도 못 이기는 혁오빠 음색이라고 또 해주셨고요. 상은님 이렇게 섹시한 골무라면 환영이에요 하셨습니다. 섹시했나요? 아, 감사합니다. 섹시 단무지 좋아요. 민슬기님 제 귀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책임져요 노란 단무지씨 해주셨어요. 되게 오래 기억에 남겠네요 이 노란 단무지가. 네,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 노란 단무지보다 섹시 단무지로 가죠. 아, 네. 이지원님
딘 오빠 노래할 때 취하는 손 제스처가 너무 귀여워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제스처죠? 글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나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 노래만 네. 들었는데. 네, 저도. 제가 그럼 뭔가 있나봐요. 네. 그랬나 보네요. 웅빈이님, 음을 갖고 노시는 분 멋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박지현님, 와 어쿠스틱 버전 너무 좋네요 정말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오늘 이게 불러주신 게 어쿠스틱 버전인가요? 네네네, 이게 네 그렇군요. 예, 약간 다른 버전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또 네. 홍키라를 위해서. 아, 원희수님, 이번 싱글 앨범이요, 영화 인셉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오, 딘 오빠가 생각하는 인생 영화 세 편만 추천해 주세요 하셨어요. 오. 네. 음반 만들 때 시나리오 작업부터 먼저 하세요? 네. 오, 그럼 이번 싱글 앨범은 어떤 시나리오였습니까? 이번 싱글 앨범은 이제 두 곡짜리 싱글 앨범인데요. 이제 첫 번째 불청객이란 곡이 네네. 이제 비가 오고 웬 이러면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옛 연인에 대한 기억들이 불청객처럼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청객이라는 트랙을 통해서 이제 그 화자가 그런 슬픈 감정에 빠지게 되고 이제 잠에 들어요. 잠에 들어서 이제 너머와란 곡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너머와란 곡이 약간 썸의 관계에서 너머와란 곡이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옛 연인과의 그 설레던 때 그때를 약간 회상하는 약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썸 약간 달달하고 약간 이런 곡인 것 같은데 이런 뭔가 장치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들으시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건 무조건 그 싱글 두 개를 다 사라 이런 얘기잖아요. 두 개를 다 들어야 이거 뭔가 또 다른 느낌의 그걸 얻을 수 있다. 네. 와, 좋은데요. 인생 영화 세 편 추천하면 뭐 추천해 주실 겁니까? 저는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고요. 오. 그리고 그 이터널 선샤인 되게 좋아하고. 아, 이터널 선샤인.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영화. 마지막 한 번이 뭐죠?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왠지 인터스텔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네, 제가 한 네다섯 번 본 것 같거든요. 네. 아, 난 또 어벤져스 나오는 줄 알았잖아. 나랑 좀 취향이 달라 영화가. 네. 좋아요. 네. 야, 김정윤님께서요. 오빠, 왜 오빠 공연들은 90%가 클럽 공연인가요? 전 미성년자라 클럽 공연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가지 못하는 클럽 공연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팬들은 그저 웁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린 팬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클럽에서만 공연을 하시죠? 이제 막 입문하신 팬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페스티벌 및 이런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페스티벌 하기엔 날씨가 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실내에서 클럽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예. 네, 지금 딱 마침 시기가 그래서 예. 네. 봄 되고 이러면은 페스티벌 많으니까 그때 보러 오시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뭐 딘 씨의 출연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광고 듣고 올게요.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트 라디오 딘 씨와 홍키라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도착한 문자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3477님, 2년째 고백을 못하고 짝사랑 중인 고2 학생입니다. 딘 형의 넘어와 고백송으로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어때요? 아니요. 안 돼요? 네. 요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노래가? 네, 어려워요. 와, 이거를 고백송으로 했다가 네. 이제 제가 좀 많이 배운 게 있는데 예. 노래를 이제 모든 분들이 부르기 쉽게 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너무 이제 약간 이기적인 가수라고 예.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이제 제 노래를 쉬운 줄 알고 불렀는데 예. 굉장히 많이 패배감을 맛봤다. 예. 제 친구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고백송으로 뭐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다면 예. 플러스 요소가 되겠지만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아~ 선뜻 추천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 노래인데. 요 느낌 알죠 알죠. 네. 딘디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아까 왜냐면 광고 나갈 때 우리 딘 씨랑 그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에 붙었는데 죄송합니다. 딘 씨예요. 사실 딘 씨가 노래하는 건 약간 되게 몸이 유연한 체조 선수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노래하면 뻣뻣한 그 나무가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노래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유, 네. 근데 제가 이제 딘 씨 노래를 하면 나 뭐 이게 아. 마이너스 요소가 아, 되는 다 그런 있네.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아, 그 느낌 몸조 합니다. 어, 유지용님께서요. 성대모사 개인기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네. 정말 성대모사와 개인기가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럼 패스하셔도 돼요. 어, 진짜요? 아, 그럼요. 홍키라는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였는데요? 아니, 그것만 들어보자. 뭐였어요? 아, 아, 그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성대모사 개인기가 없다. 네. 그래서 남자 중에 남자 남중남이라서 성대모사 이런 거를 소비를 네.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 그래서 너무 네. 네, 죄송합니다. 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걸리기만 해요. 네. 알겠어요. 그 이건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홍키라에 오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홍키라 네? 삼행시. 아, 홍키라요? 예. 네. 생각할 시간 드리지 않아요. 바로 네. 드리겠습니다. 홍키라. 네. 홍키라. 이따가 할까요? 네, 이따가. 알겠어요.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잠시 후 네. 2부에서도 딘 씨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지니까요. 질문 미션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노래는 저희는 딘의 불청객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터라디오 수요일 2부 시작했고요. 홍키라 초대석 이번 주에는요. 교포나 유학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토종 한국인 선천적으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과 연습으로 만들어진 뮤지션 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딘 씨 네. 약속 지켜야죠. 어떤 약속이었죠? 와, 이 아, 친구 에? 이거 좀 왜 그래? 남중남이라며. 아, 네네네 그죠. 네 남중남은 남자 그 지켜야지 약속을. 어 어떤? 저희 그 홍키라 아, 삼행시 홍키라요? 아. 하기로 했었잖아요. 어. 아.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음 띄워드릴까요? 어차피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어요. 제가 음 띄워드릴게요. 홍 홍대 계신. 홍대 계신. 홍대 계신. 키 키스하고 계시는 연인분들. 아, 홍대에서 키, 네? 오, 키스하고 계신 연인분들. 연인분들. 오, 라디오 들으세요 지금 홍키라. 아, 뭘 크야 잘했다고 네, 생각하는 거야? 어? 나름 선방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거기 괜찮았어요. 그 홍대에서 키스하고 계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시나요? 네. 라디오 빨리 지금 네, 들으세요. 라디오 어, 전 예린님께서요. 세상에 마상에 딘님이 홍키라에 나오시다니 감격이에요. 제가 한동안 딘 오빠 노래 D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이 네. 노래만 반복 재생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담겨 있는데 혹시 짧게라도 좋으니까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어... 진짜 소원이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소원이시면은 오, 네. 작년에 이 곡이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음원 차트를 항상 확인을 하신다고. 아 그쵸. 네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도 음원 차트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첫째 날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지금도 아, 요, 이제는 안 보고? 네 요즘에는 이제 네. 약간 이제 네 안 보고 있고. 네네. 어 그럼 이거 살짝 라이브 가능합니까? D. 그래도 소원이시니까 어. 제가 에코 필요해요? 아 아 네 아 필요하죠. 알겠어요. 네. 에코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물. 네 물 한번 마실 수 있는 또 시간 드리죠. 남중남이야. 나 없는 밤도 달은 떴다는데.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 없는 밤도 달이 떴어요. 네. 어, 그거 알려주시려고 네. 또.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 사연에 짧게라고 썼으면 안 됐어. 너무 짧게 했어. 자 이번 사연은 딘 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이제 이번 사연은요. 네. 방효선님. 아 방효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이천에 사는 예비 고1 학생이에요. 오빠 노래 중에 What to do에서 결국엔 채워지지 않을 너처럼이라는 부분에서 채 하실 때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그 부분 한 번만 맛깔나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 사랑합니다. 아, 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거? 네. 딘 씨 노래 What to do에서 네, 결국 그럼요. 채워지지 않을 너처럼 부분에 한 글자 채 한 글자.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는. 제가 아, 왜냐면 채를 정말 제가 포인트로 여러 번 녹음했거든요.
아, 네. 진짜로. 네네네. 그래서 요거 그럼 이 포인트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어, 뭔가 자신 있어 지금. 자신은 아니고 이제 막 하자는 거죠. 예. 그럼 에코를 살포시. 에코 주세요. 아, 결국엔 채워지지 않을 너처럼. 채. 네. 오. 채. 네. 그래요. 아 뭔가 이게 그 알 것 같아요. 이 네. 여성분들이 이 차, 이걸 예. 좋아하는 그 느낌. 예. 좋네요. 최지원님께서 형 오빠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떤 느낌으로 하는 인테리어를 좋아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제가 인테리어를 그냥 이렇게 좀 예,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냥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로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연남동이나 예. 이제 홍대 가면 이제 네. 술집이나 이렇게 가면 예. 되게 이쁜 술집 약간 술집 느낌으로 집을 꾸며놨거든요. 술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예. 친구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와서 같이 술 먹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바 느낌이구나. 네 알큰달큰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야. 했어요. 오 네. 강아영님 학창 시절 때 제일 싫어했던 급식 메뉴가 뭐예요? 저는 콩자반하고 콩자반을 콩자반과 연근이 꼭 항상 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건 정말 약간 납득이 안 됐어요 저는. 오, 네. 나랑 좀 달라. 난 그거 제일 좋아하는데. 싸울 일은 없겠네요. 어 그랬구나. 네. 아니 그 요거 아까부터 계속 오거든요. 왜? 이 예람님께서 딘뜨버거에요 딘샤샤샤로 딘 오라버니 오늘도 애교 부탁해요. 히히히.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제가 어제 네. 굉장한 현자 타임이 왔었어요. 네, 현자 타임 왔어요. 진짜 제가 이거 때문에 이거 약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인생을 앞으로 스트레스였구나. 네, 엄청난 저는 이거를 예. 네. 아. 예,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딘뜨버거는 어디 겁니까? 아, 그 제 치즈버거 사주세요를 이제 팬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닥친 거죠 저한테 네. 피할 수 없이 이제 네. 그걸 했는데 네, 네 그렇게 돼버렸네요. 아 그렇구나. 그 딘뜨버거 제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교 말고 오늘 알겠어요. 네. 그러면 노래 많이 시켜야지. 네, 애교를 제가 진짜 탑재가 안 돼 있어요. 애교. 알겠어요. 이렇게 뭐 현자 타임까지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제가 더 이상 강요를 할 수 없죠. 저 제가 강요한 건 아니고 팬분들이 지금 네. 바라시는 건데 저 유현아님께서 오빠 취미가 요즘 뭐예요?라고 하셨어요. 취미요? 네. 취미. 현자 타임? 느낌표가 확 떨어져. 현자 타임인 것 같아요. 현자 타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 요즘 딘 씨의 취미는 현자 타임입니다. 네 맞아요. 매일매일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네. 현재 자임을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딘 씨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걸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애교 빼고 부탁하고 싶은 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딘 씨 직접 알려주세요. 아 이제 네. 이제 애교 빼고 저한테 궁금한 점 이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이런 거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아 저희는요 광고 듣고 올게요. 홍키라 초대석 본인 스스로 끼를 잘 부린다고 밝힌 바 있는 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은비님께서요. 송민호 겁이라는 노래 나올 때 오빠가 가이드 하셨잖아요. 완전 바람 그 부분 한 소절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 이 노래는 지코 씨가 만든 걸로 아는데 가이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지코가 네. 갑자기 작업실로 부르더라고요. 네. 갖고 아 술을 먹는 건가 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네. 갑자기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아, 그 자리에서 네네. 바로. 네. 야, 지코 씨는 가이드도 굉장히 딘 씨에게 시키네요. 그러네요. 아픈 놈이.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네. 어떻게 이거 가이드 버전 한번 들려볼 수 있나요? 아, 제가 네. 가사를 그러면은 금방 네, 네, 네. 이제 한 소절 불러드리기 위해서. 네네네. 네, 네. 이게 그거잖아요. 그 태양 씨가 피처링한 그 노래인가요? 네, 그렇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네, 아버지 그거. 네, 아버지 그거.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네.
에코 필요해요? 아, 물론이죠. 자, 에코 주세요. 네. 아. 이게 첫 음절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노래가 굉장히 높아서요. 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느낌이다. 아, 감사합니다. 좋다. 아니 그 딘 씨 다른 가수 노래도 네. 가이드도 해주시고 작사 작곡도 해주시고 또 피처링으로 또 참여한 것도 많아요. 네. 그 중에 저희가 딱 두 곡 골라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이게 작년에 나왔던 태연 씨의 솔로 앨범에서 선공개됐던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이게 아, 이게 스타일라이트라는 곡이에요. 아, 태연 씨와는 어떤 인연으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나온 노래를 들으시고 네네네. 되게 같이 작업해보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요즘 딘 씨가 같이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 1위예요. 요청 들어오는 건 웬만하면 다 거절하지 않고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이게 제가 거절을 하지 않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몸이 하나라는 거를 알게 그렇죠.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한 다음에 또 이게 안 되게 되면은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이제 제 것을 좀 많이 하려고 제 것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니 그 요즘 실력 있는 아이돌 가수 많잖아요. 기회가 되면 같이 콜라보하고 싶다거나 혹은 내가 만든 노래를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밝혔었는데. 네. 아이유 씨랑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아이유 씨도 기가 막히게 잘하죠. 네, 잘하죠. 잘하시죠.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네. 아, 딘 씨와 헤이즈 씨의 케미가 굉장했던 노래죠. And Julie. 줄라이죠. 줄라이인데요. 가사를 두 분이 같이 쓰셨어요. 이게 또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야, 헤이즈 씨는 100% 상상으로 썼다. 이런 경험은 없다 그랬거든요. 네, 네. 딘 씨는 어떤가요? 이제 헤이즈 씨께서 이제 랩을 멋진 랩을 작사해 주셨고 네. 제가 이제 랩 아닌 부분을 다 작사했는데 이게 저도 물론 이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요? 네. 확실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현실이면은 이제 남중남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이다라고 밝히는 편인데 이거는 정말 상상력이 풍부했을 때의 감성으로 쓴 약간 그런 가사예요. 아유 오늘 딘 씨가 남중남인 거를 네.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네. 한지원님께서 어떤 인터뷰 기사 보니까 연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딘 오빠의 연애 스타일이 궁금해요. 그리고 아유. 앞으로 어떤 연애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간 어떤 연애 하고 싶냐면요. 네.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뭔가 여러 감성을 공유하면서 네. 이게 되게 이런 이제 어떻게 어려워지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딥하게 가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딥하게 현자 타임이 치밀어가지고. 아,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일단 연애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다음에 생각을 상대방을 만나고 싶구나. 예, 예. 아, 상대방이라도 있었으면 네, 하는 마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스타일은 약간 남중남 스타일이 아닐까. 네, 그렇죠, 맞아요. 생각합니다.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도착한 사연들 몇 개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딘 씨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9230님 제 친구 소영이가 딘 오빠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즘 알바와 학생회 일 때문에 피곤해하는 소영이를 위해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화이팅! 소영이 화이팅! 또 이런 건 또 힘차게 잘하네요. 남중남이거든요. 화이팅 이런 거는 힘을 비롯 남중남. 네. 알겠어요. 남중남이란 단어 처음 들어봐요. 김사랑님 네. 집 조명이 보라색이던데 보라색 좋아해요 하셨어요. 보라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보라색 아트네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술 먹을 때만 딱 키거든요. 약간 네. 바의 분위기를 그쵸, 연출하기 그쵸. 위해서.
네, 잘 더 잘 취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보라색. 네. 보라색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야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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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네. 남중남이야. 네. 자,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네. 8626님 눈물이 날 만큼 스트레스가 쌓였다가도 건역 얼굴을 보면 목소리를 들으면 싹 풀리는 거 왜일까요? 궁금해요. 꼭 대답해 주세요. 이거를 왜 남중남에게 물어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별다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이게 질문이 네. 사실은 본인한테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딘씨하게 왔어요. 네네. 이게 얼굴을 조금... 보면 목소리 싹 풀리는 거 왜일까요? 그만큼 권혁 씨가 열심히 네. 또 음악을 만들었고 네, 남중남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까? 네.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진님께서 네. 애교 빼고 다 안 됐으니까 춤춰줘요. R&B 스웩으로. R&B 스웩. 네. 요 가능합니까? 제가 R&B 스웩은 없는데. 네. 또 춤은. 네. 모르겠어요. 오늘 애교도 안 하고 너무 빼는 것 같기도 네. 해가지고. 네. 뭐 춤은 출 수 있는데 제가 약간 네. 약간 90년대나 이제 80년대 감성을 네. 춤에서는 또 그런 감성을 또 그런 느낌 테크노골리앗 약간 최우만 씨 테크노골리앗 네. 이런 개그 댄스 쪽으로 제가 그래요?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근데 건데. 아니 너무 좋은데 네. 이거를 그럼 제가 미션 하나 더 얹어 볼게요. 우리 또 딘 씨가요 라이브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진짜 오늘 개 탔어요 많은 분들. 어떤 노래입니까? 이제 코린 베일리의 코린 베일리의 네. Like a Star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여성분이죠. 여성분이 부르신 노래인데. 아 설마 좋아하는 뮤지션 아, 네. 아니죠. 왜? 아니 이거 설마 이거 부르면서 춤추라고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이거 굉장히 네. 굉장히 몰입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은 네. 제가 Like a Star를 정말 열심히 네, 부르고 소울을, 네. 그러면 네. 부르고 네. 엔딩에 네. 아웃트로 나올 때 그때 네. 보여주세요. 그건 괜찮죠? 알겠습니다. 아, 나 오늘 맞는 건가? 되게 재밌지? 왜 이렇게? 네. 네. 여러분들 문자와 콩으로 감상평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라이브 듣다 보면 이게 또 빠져가지고 네. 이게 깊이 빠지다 보면 문자 보내는 거 잊게 되거든요. 자,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딘 씨의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Like a Star. This look I
not a secret anymore. Cause we've been through that before. From tonight I know that you're the only one. I've been confused and in the dark. Now I understand. Just like an angel of the page, you have appeared to my life. Feels like I'll never be the same. Just like a song in my heart, just like all of my hands. 아, 뭐야? 야 일단 뭐 잠시만요. 일단요 디니 씨의 디니 씨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라이코 스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우트로 때 우리 그 춤추기로 했잖아요. 아, 이게 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마이크를 제가 잡고 예. 일어나지 이거 고민을 하다가 예. 그래도 그래요? 듣고 계시니까. 그럼 언제 거예요? 다음에 나. 할까요? 아니요. 아,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할까? 무조건 오늘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가요? 그럼요. 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다 그냥 듣고 계신 분들도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다시 들어오겠다. 아. 지금 무조건 이걸 보겠다라는 난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만약에 약속을 받아라 했는데 딘 씨가 네. 여기서 도망가 버리면 저 어떻게 해요? 아, 술 있나요? 술. 네, 네. 춤은. 네. 알겠어요. 춤은 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네네.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예은 님께서요. 오빠는 작곡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아님 혼자 공부하신 건가요? 누구나 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곡에 관심이 많거든요라고 보내 주셨는데. 네. 혼자 배우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네, 혼자 배웠고요. 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열심히 하면. 네. 네. 들으셨죠? 본인이 열심히 하면 혼자 할 수 있고요. 혼자 배우셨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도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뭐 달도 가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고 네. 합니다. 현자 타임이 많이 와가지고 현자 같은 말을 했네요, 방금. 네. 예은 씨가 올해 고3이래요. 아, 고3이시구나. 네, 작곡 공부하고 싶어 하는 예은 씨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 네, 제가 말을 한 거 들으셨죠? 약간 이제 사람이 에베레스트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제 달나라도 갈 수가 있는데, 음악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은 씨. 파이팅 하세요. 네. 문자와 콩으로 도착한 질문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김예원님, SNS에 팬들이 태그하면 가끔 좋아요 눌러주시나요? 하셨어요. 저는 재밌는 거를 좋아요를 눌러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우리 딘 씨 공연 갔을 때 엽사 많이 찍으세요. 엽사 많이 찍어가지고 그거 태그해가지고 딘 씨 보내주세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런 네. 오, 그렇죠. 보라색 좋아하고, 네. 약간 변태 기질이 있는데. 남중남. 그렇죠. 김가영 씨, 오빠 휴대전화 배경화면은 무엇인가요? 하셨어요. 저 휴대전화 배경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아, 고흐의 그림이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고흐의 네. 그림이네요. 네, 고흐. 네. 네. 황혜리님.
딩씨 노래 잘하고 잘생긴 줄만 알았더니 귀엽네요. 시크한 줄 알았는데 노잼 매력이 있어요. 그건 저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노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예. 재밌는데 네. 이제 또 제가 낯을 엄청 가려요. 네.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친해지면 네. 이제 술이 아 어쨌든 약간 이런 네? 양 아 어쨌든 이런 물의 도움을 받으면 네. 이제 굉장히 재밌고 네. 네, 그렇답니다. 전유진님 두 분이 친해지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네, 아우, 오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영화 오. 취향은 안 맞지만. 그래도 영화 뭔가... 취향이랑 반찬 취향이야 맞아. 큰일 났어. 네. 어, 뭐 반찬 취향 안 맞으면 싸울 일은 없어요. 네, 그죠. 네. 제가 그 딘 씨 콩자반이랑 네. 연근 다 먹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와. 아, 어떻게 저랑 친해지고 싶습니까? 아, 네. 아, 그래요? 네. 너무... 언제 한번. 네, 네. 어, 알겠어요. 네, 네. 어? 김나린님, 제 이름이 김나린인데 졸업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셨어요. 어, 나린아, 졸업 축하해. 이야, 좋겠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남중남. 약간 이제 시작이야. 저도 남중남 뭐, 무슨 예, 알겠어요. 김정유님 네.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뭔가요? 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머리를 빡빡 밀고 싶어요. 어. 네. 왜요? 약간 남자스럽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에 꽂혔어요. 남자스러운 거에. 네. 그래서 머리도 밀고 싶은데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도 조금 짧죠? 아니 되게 길어요. 아 네. 안에는 길구나. 되게 긴데 이제 골무가 아 그렇게 네, 됐네요. 그렇구나. 그 박기현님께서요. 어릴 네. 때 꿈은 뭐였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릴 때 꿈이요. 네. 제가 기억하는 저는 꿈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좀 하나의 꿈을 오래 유지했던 거는 네. 프로그래머였던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네네. 아 그렇구나. 거기서 갑자기 이제 가수로 또 바뀌었어요. 네, 힙합을 만나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경찰이 꿈이었거든요. 어. 예. 어. 뭐야 안 믿겨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딘 씨와 함께한 홍키라 초대석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되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재밌어지네요. 네. 네. 오늘 처음에 많이 긴장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재밌죠? 재밌네요. 그죠? 네. 다시 또 나올 만하죠. 네네. 그때 어. 애교 안 시키시고 네. 춤 보여주지. 아, 네. 그래주시면. 나 춤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네. 이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야죠. 어, 네. 뭔가의 미션이나 네네, 이런 그쵸. 것들 네. 많이 만들어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은퇴 방송. 네. 아니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쉬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딘 씨를 어디에서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공연에 일단 공연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공연밖에 없네요. 공연장에서 아무래도 네.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뭐 네. 이제는 또 이제 축제 기간도 이제 다가오니까 네네. 또 페스티벌에서도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NS로 권혁닷컴에서요 사람들한테 나 딘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아 딘 네. 노래 좋지 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도 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아, 딘 씨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저희 홍키라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약간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훑어봤는데 네. 현재 타임이 한 번 더 가가지고 또 왔어요. 약간 뭐 백직장이 방금 네. 잠깐 됐었는데 네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네. 좋아해 주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네. 오늘 방송이 괜찮았나요? 아유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그 또 이렇게 선물로 라이브를 또 두 곡이나 네.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셨잖아요. 네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아 우리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딘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홍키라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는 긴장하지 말고 네. 더 재미있게 네, 고마워요. 딘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딘의 D 들려드릴게요. 딘 씨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